단백질 가득한 보드라운 두부와 풍부한 미네랄과 시원한 국물이 끝내주는 새우젓의 조합, 바로 두부 새우젓국 시작합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만약 코인 육수가 없는 분들은 국물용 멸치로 육수 내셔도 좋습니다. 물 1리터를 넣고 끓여줍니다. 코인 육수를 하나 넣으시고 물이 끓는 동안 재료를 손질해 주세요. 두부를 약 1cm 간격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썰어 주세요. 이렇게 자르면 딱 먹기 좋은 크기가 됩니다. 고추 하나, 파 하나를 썰어 줍니다. 고추와 파는 시원한 국물을 극대화시킵니다. 저는 이 두부 새우젓국을 주로 김장할 때 새우젓 꺼낸 김에 후다닥 만들어 먹어요. 물이 끓기 직전에 썰어놓은 두부를 넣는데요. 물이 튀어데일 수 있으니 조심히 넣어주세요. 두부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골다공증, 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을 최대치로 해주시고 두부가 동동 뜨기 시작하면 새우젓을 넣고 간을 맞춰주세요. 새우젓은 장염, 위염, 식도염 등 염증 질환을 개선해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고추와 파를 넣어주시고 1분 더 끓여준 후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만들기 단순하지만 정말 시원한 별미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기 없이 시원하고 깔끔한 무국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400에서 500g 물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매운맛을 내는 유황화합물은 항암, 항산화,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무가 강판에 갈릴 때 유황화합물이 더 많이 나와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면적이 많은 채 썰은 무로 무국을 끓여 먹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무, 마늘, 파를 손질해주세요. 무는 채 썰어주시고 파도 쫑쫑 썰어주시고 마늘은 다져주세요. 무는 얼핏 보기엔 희멀건하니 별 영양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영양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천연 소화제라 불릴 만큼 식중독과 변비를 예방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겨울무로 훌륭한 영양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불은 중불로 켜주시고 들기름을 1에서 2밥스푼 넣어주세요. 썰은 물을 넣어주고 1분 정도 볶아주세요. 가볍게 볶거나 끓이는 건 들기름 발연점인 200도씨를 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무에는 칼슘도 풍부해 뇌기능 활성화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간장 1밥스푼을 넣어 무에 간이 배어들도록 1분 더 볶아줍니다. 미리 뜨거운 물 1리터에 코인 육수 3알을 넣어 녹여둔 육수를 부어주세요. 잘게 다진 마늘을 1밥스푼 넣어주세요. 센 불로 올려주시고 팔팔 끓입니다. 국물 간을 보시고 물이나 소금을 추가해 간을 맞춰주세요. 무가 적당하게 익었으면 불을 끄고 썰어놓은 파를 넣고 뚜껑을 바로 덮어줍니다. 고기를 넣지 않으면 더 깔끔하고 시원한 무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배추를 손질할 때 꼭 겉잎 몇 장은 버리곤 하는데요. 이 겉잎이 알맹이 배추보다 더 영양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햇볕을 많이 받은 초록빛 겉잎은 사과보다 비타민C가 7배나 더 많아 피부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습니다. 특히 이 겉잎은 열을 가해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 국으로 끓여도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한 배추된장국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물 1리터를 냄비에 넣어주세요. 코인 육수 3알을 넣어주세요. 코인 육수가 없으신 분들은 멸치 육수를 내서 하셔도 좋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재료를 손질합니다. 배추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배추과 채소에만 있는 항암 성분인 글리코시놀레이트와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시니그린이 대장암, 위암, 각종 암을 예방해줍니다.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할 때 된장 1밥스푼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간은 오로지 된장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늘 1밥스푼, 고추장 반밥스푼, 고춧가루 반밥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추장은 된장과 섞어지면서 칼칼한 깊은 맛이 나고 고춧가루는 자칫 텁텁할 수 있는 된장 국물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제 잘라놓은 배추를 넣어주세요. 간 건강에도 좋아 숙취 해소에도 그만인 부추도 넣어주세요. 배추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만성피로를 해소하고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국이 끓어오르면 1분 정도 더 끓여준 후 불을 꺼주시고 드시면 됩니다. 몸이 으슬으슬하다면 국 한 그릇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집밥 관련 유용한 레시피들 많이 선보일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계란은 아연, 인, 철분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그 외에도 셀레늄이 20%가량 포함되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들어있어 심장질환을 예방합니다. 그 밖에 피부, 뼈, 두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공복에 먹어도 위를 자극하지 않아 부담 없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아침마다 계란을 먹을 경우 식욕을 억제하고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맛있고 영양 가득한 계란국 레시피 시작합니다. 물 1리터에 코인 육수 3알을 넣어주세요. 코인 육수가 없으신 분들은 멸치로 육수를 내셔도 좋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재료를 손질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인 계란 2개를 풀어줍니다. 마늘은 2-3알을 편으로 썰어주시고 양파 중짜리 반개도 썰어줍니다. 저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2개 썰어줬습니다. 육수가 팔팔 끓으면 마늘과 양파를 넣어주세요. 파를 썰어주시고 끓는 육수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불을 꺼주시고 풀어놓은 계란을 둥글게 원을 그리며 부어주세요. 옆에 고인 거품을 걷어주시고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후추를 뿌리셔도 좋습니다. 정말 요리하기 쉽고 영양 만점인 계란국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위암 예방과 손상된 위를 회복시켜주는 감자를 활용한 국 레시피 시작합니다. 코인 육수는 만든 회사마다 물 용량 대비 사용량이 다르니 사용하시는 제품을 꼭 확인해 주세요. 코인 육수를 활용하면 국 끓이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감자는 1cm가 약간 안 되는 8mm 두께로 썰어주세요. 감자국은 뽀얀 국물이 매력인데요. 위 회복에 도움되는 감자 전분 때문이에요. 들기름 2밥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기름으로 감자를 볶아주면 깊고 진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베이스로 만든 국물은 수제비로도 응용할 수 있고 감자 미역국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썰어놓은 감자를 넣고 볶아주세요. 들기름 발연점은 약 200도라서 볶음이나 끓이는 음식에 문제가 없지만 저는 중불로 맞춰서 볶아줍니다. 저는 한 3분 정도 볶아줬어요. 이제 1리터의 물을 넣어주세요. 1리터로 국을 한번 끓이면 1인당 총 3끼를 먹습니다. 사실 저처럼 심각한 국순이가 아니라면 4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코인 육수를 넣고 끓여주세요. 코인 육수를 부숴서 넣으면 더 빨리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파를 쫑쫑 썰어주세요. 감자콩 마지막에 넣으면 감자국의 진하고 깊은 국물 맛에 신선한 맛까지 더하게 합니다. 꼭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을 감자가 익을 때 까지 팔팔 끓여주세요. 감자가 익었을 때 새우젓을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약간만 넣어줬어요. 간을 확인해봤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감자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뭉근하고 깊은 국물 맛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불을 끄고 썰어놓은 파를 넣고 바로 뚜껑을 덮어주세요. 파 향이 국에 은은하게 배어들어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엔 들기름을 활용한 다른 국들도 선보일게요. 맛있게 드세요.